오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트위터입니다. 다키스트 던전2 단 하루 만에 10만 카피 돌파. 다키스트 던전2가 초반부터 흥행 돌풍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닥던2는 어제 에픽 스토어로 앞서 해보기로 출시했는데요. 단 하루 만에 10만 카피를 돌파했다고 닥던 공식 트위터가 알렸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네요. PC게이머입니다. 내 모든 닥던2 캐릭터들은 서로를 싫어하지만 난 굉장한 시간을 보냈다. 그스니가 보기에 닥던2 최대의 변화는 모든 모험가들이 완전 서로를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패닉에 빠져 미치고 기벽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도 여전하죠. 닥던2에서 레드훅 스튜디오는 파티원을 로테이트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티로 계속 진행하게 만들었는데요. 그스니의 파티는 완전 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캠페인 스케일의 로그라이크 게임에서는 개발적인 실패가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판 한 판 런베이스 기반의 게임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이전 런보다 조금 더 전진하는 게 되죠. 닥던2는 다른 로그라이크 게임에서도 구조를 빌려왔습니다. 새 영웅, 새 아이템, 새 붕괴, 새 기벽 등등을 해금할 수 있어 매 판마다 가능성의 가짓수를 늘려주죠. 다크스 던전의 핵심 구조는 오레곤 트레일 같은 게임에서 가져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던전의 미로를 헤매는 대신 도로 여행을 하며 캠페인이 전개되는 거죠.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길에 따라 마차를 몰며 나아가다 중간중간 멈추고 싸우는 겁니다. 이 여정 중에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도굴꾼 오드리의 예를 봅시다. 그스니의 게임에서 그녀는 중보병 바리스탄에 붕괴하고 있고 역병의사 파라켈 수수는 부러워하고 있으며 노상강도 디스마스와는 혐오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꼭 우리의 가족 여행 같은 겁니다. 이런 안 좋은 관계는 전투에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때때로 파라켈 수수가 적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을 때 오드리는 옆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바리스탄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리스탄이 그의 가드 능력을 다른 캐릭터에게 쓸 때마다 그녀의 스트레스는 거의 언제나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10에 이르면 캐릭터는 정신 붕괴를 일으키고 즉각 히트 포인트가 낮아지고 새 기벽이 생기곤 하죠. 이게 다키스트 던전에 완전히 새로운 실패와 고통의 동학을 창출합니다. 상황이 나쁘게 돌아갈 때면 그저 한 캐릭터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파티 전체가 출렁이는 겁니다. 오드리는 결국 다른 캐릭터들과 너무 증오스러운 관계를 맺게 된 나머지 거의 매 턴이 그녀에겐 스트레스 상황이 됐고 그게 다시 새로운 부정적 기벽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끌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흥미로운 일탈을 포함해서요. 여러 번 반복해 플레이하게 만든 닥던2의 구조는 단순한 기믹이 아닙니다. 세상은 떨어져 나가고 있고 섬뜩한 우주적 적들은 그들의 컬트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뭔가 더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공간과 시간에 관해 어떤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10여 시간 정도밖에 플레이해보지 못한 글쓴이는 그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망가졌어도 닥던2의 독특한 스타일은 여전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레드훅은 3D로의 전환을 침착하게 이뤄내 전작을 규정했던 굵직한 아트 스타일을 아름답게 다시 구현했습니다. 아름다운 2D 아트도 여전히 상당히 들어있으면서도 3D 모델의 역동성이 전투 애니메이션의 그 모든 뻣뻣함을 다 제거했죠. 전작에서 다소 덜컥거려 보였던 움직임은 이제 시네마틱한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피스톨의 배럴이 번쩍할 때나 단검이 부딪힐 때는 역동적인 광원이 모델을 비추고 있죠. 물론 이런 새로운 반짝이는 그래픽이 오드리와 그의 파티의 생존에 도움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싫어하게 된 나머지 결국 최전성 영웅을 잃고 말죠. 한 불타는 도시에서 중보병 바리스탄이 빨간 피부에 끈적이는 괴물에 당해 쓰러지고 만 겁니다. 닥던2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새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가로막힌 길에서 벌어지는 전투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결국엔 돌파하게 되겠지만 만일 적을 죽이는데 5라운드 이상을 소모하면 전리품이나 보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새 마스터리 포인트를 포함해서요. 레벨은 사라졌고 대신 우린 마스터리 포인트를 소모해 개별 캐릭터의 스킬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관에서 말이죠. 너무 많은 데미지에 고통받지 않고 빠르게 전투에서 이기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작에서 번성했던 보다 수비적인 전략은 낡은 게 됐습니다. 힐링 능력은 보통 그들이 지치기 전 전투 중 몇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정확도 시스템이 제거된 건 도움이 됩니다. 디버프가 따로 페널티를 주지 않는 한
공격은 자동으로 명중하는 겁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더는 캐릭터 보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라고 휴가를 줄 수 없으니까요. 우리 4명의 파티원은 모든 전투, 모든 인카운터, 모든 전투에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마차 안에 꼼짝않고 들어앉아 어디로 갈지, 여정 도중 다른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얘기하게 되죠. 피난민 집단, 보급품 상자, 적 전초기지 등등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똑똑한 전술가가 공격을 주도하게 하면 어쩌면 우린 첫 라운드에 암습 보너스를 받을지 모릅니다. 친절한 의사가 피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두면 그녀는 스트레스 받겠지만 희망의 불꽃은 더 밝아질 테죠. 한 가지 글쓴이가 아직 그닥이라 생각하는 메카릭은 그 상징적인 불꽃입니다. 전작에선 횃불을 그토록 사랑했었는데 말이죠. 언제 그리고 어떻게 게임을 더 어려워지게 할지 위험을 높아지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재밌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바로 그 점이 그리웠습니다. 이젠 희망의 불꽃을 높게 유지하는 게 무조건 좋고 낮게 두는 건 무조건 나쁘니까요. 또 런베이스 기반 포맷이 되면서 게임이 좀 더 랜덤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때론 뭐 해볼 여지도 없이 망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다행히 글쓴이의 가장 최근 게임은 훨씬 나았습니다. 오드리와 바리스타는 애인이 됐고 파랗게 술수와 야만인 부디카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으며 부디카는 오드리를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품으며 친구를 여기게 됐죠. 긍정적인 관계가 주는 보너스는 그 반대만큼이나 똑같이 강력합니다. 턴마다 공짜 힐링을 주기도 하고 공격을 백업해주기 위해 뛰어들기도 하며 서로 으쌰으쌰에 보너스 데미지를 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오드리는 질투심 많은 애인이기 때문에 때로 바리스탄이 다른 일을 가드해주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앞으로 이들 파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볼 일이라네요. 닥던 레딧입니다. 닥던2는 거의 완전히 내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끼는 건 나뿐이니? 이번엔 닥던2에 어떤 비판이 제기되는지 살펴봅시다. 글쓴이는 닥던2에서 뭔가를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사건이 벌어지는 걸 지켜봐야 하고 그게 꽤 짜증난다면서요. 관계 메카닉은 멋지지만 동시에 역시 내 소나기를 벗어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랜덤한 잡담이 포인트를 얻게도 잃게도 하고 적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너무 가혹하고 너무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최악인 점은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이건 다시 스트레스와 붕괴와 연결됩니다. 스트레스 10포인트를 찍는 건 너무 쉽고 그에 따른 붕괴는 너무 가혹합니다. 10 스트레스를 찍었다고 해서 모든 좋은 관계를 잃고 부정적 기질을 얻고 심장 마비까지 오는 시기죠. 제작진의 또 다른 좋지 않은 결정은 일부 전투에 5턴 제한을 걸어놓은 겁니다. 어쩌면 아직 초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특정 전투는 도저히 5턴 안에 끝내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네요. 횃불 이벤트 역시 알 수 없는 이유로 매우 희귀하고 우린 우리의 보급품과 횃불 레벨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작에 비해 거의 모든 공격에 대해 통제권을 잃은 느낌입니다. 닥다1은 손대지 말았어야 할 물건에 손댔다거나 준비되지 않은 전투에 덤벼들었다거나 보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이유로 즉 나의 잘못으로 실패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닥던2는 모든 게 랜덤하게 발생하거나 나에게 강요되는 사건을 구경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관계 관리도 거의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다음엔 어떤 스킬을 해금할지에 관한 선택권도 거의 없는 것 같다네요. 또한 영웅의 죽음도 그다지 임팩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티가 썰리고 나면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 풀에 있는 장신구 중에서 뭔가를 잃는다거나 수없이 데리고 다녔던 나병 환자를 잃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 오버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건 상실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절대적 성공이냐 절대적 실패냐 둘 중 하나만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후퇴도 없고 살아남기 위해 다음을 기억하고 싸우는 일도 없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나랑 안 맞는다고 느껴졌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닥던2의 핵심 게임 플레이 요소라는 건 이해하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게임의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딧 베스트 댓글로도 동의한다며 나도 거의 똑같은 내용을 피드백했다고 말했습니다. 10 스트레스 포인트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강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면서요. 계속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상황보다 훨씬 자주 벌어진다네요. 유저 TR도 10 스트레스 포인트에 도달하면
대체 왜 우리 캐릭터가 데미지를 입어 거의 모든 HP를 잃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관계만 해도 충분히 가혹하다면서요. 반면 유저 오르반트는 나 역시 HP에만 집중할 때는 게임에서 좀 허우적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대신 스트레스 관리에만 집중하자 달라지기 시작했다네요. 방어, 버프 주기, 부스터 어택 같은 스킬을 쓰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긍정적인 관계도 낫죠. 부정적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스니의 게임에서 바리스탄과 디스마스는 처음엔 베스트 프렌드였다가 중반엔 완전 싫어하는 관계가 됐고 산에 도착할 무렵엔 다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닥던2는 캐릭터들 간에 기묘한 시너지가 있는 게임이며 그들의 강점에 따라 플레이하지 않으면 그들이 싫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